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매니저 붉은 태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SK증권입니다. SK증권이 7월 달에 기술적 반등이 한번 강하게 왔습니다. 자, 강하게 오면서 1,400원을 돌파를 못하고 주가가 직전 정고점에서 정확히 이렇게 때려맞고 주가가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자, 동종목은 뭐 영업이익은 단기 순이익은 흑자를 지속하고는 있지만 잠재 자산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동종목이 추가 반등권을 잡지를 못하고 2017년도에 한번 강하게 이렇게 한번 반등이 왔었죠. 이때 강력한 호재로 인해서 이제 급등이 오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지금 2년 가까이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계속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한테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는 이 잠재자산이 원인이다. 자, 이 잠재자산을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자, SK증권이 지난번에 호재가 터지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도 추가 반등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잠재자산이 원인이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카페 현재 이너서클 회원들과 그 다음에 붉은 태양이 같이 추천했던 종목,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을 매수해 놓고 중장기 홀딩을 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SK증권 지금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도 1,400원의 강력한 매물벽이 있고요. 자, 이전에는 뭐 7월 달에 1,400원에서 때려맞고 밀렸지만, 자, 이 구간은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특별한 모멘텀이 없이 기술적 반등으로 오면서 작전 세력들이 주가를 바닥에서 끄집어 올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가량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자, 현재 전 저점 1,000원대에서 기술적 반등이 올수 있다라고 해도 지금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약한 구간이다.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요. 자, 1,100원, 1,200원 라인대에서 강력한 매물벽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기술적 반등이 온다라고 해도 다시 급등이 올 확률은 굉장히 적고요. 기술적 반등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일단 저가에서 매수한 사람은 수익 실현이 원칙이고요.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데 치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SK증권이 정말로 미래가 없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는 않다. 자, 잠재자산의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까지 떨어지게 되면 저희 카페에서 또한 매수를 들어갈 겁니다. 자, 동종목은요. 동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강하게 반등권이 올 때에 이 1,000원이죠. 이 1,000원 라인에서 저희 카페에서 자그마치 1년 동안 매집이 들어가가지고요. 100%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강력한 호재가 왔을 때 직전 정고점에서 전부 다 100%대에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수익을 끊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장이 지금 하방 압박이 강하게 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별도의 매수 구간은 또 잡을 겁니다. 단지 이전에 이 700원대에서 한번 기술적 반등이 왔는데요. 이번에 얼마 금액대에서 바닥을 잡는가? 이거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고점에 물리신 분은요. 저를 찾아오셔서 단돈 몇만 원에 여러분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시황 분석을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고점에 물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